네, 이강의 부장 연결해보죠. 이 부장님. 예, 이강입니다. 예, 오늘 아주 코스피가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4천억 넘는 순매수. 이 외국인 자금의 성격을 보게 되면 유럽계 자금이라고 볼수 있겠죠. 양적 완화 자금이 지금 계속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빠지면은 FOMC 회의 이 문제를 좀 내놓고 빠지고 또 오를 때는 또 이렇게 유동성으로 또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2020포인트를 장중에, 물론 넘어섰습니다만은, 장대 양봉이 나왔죠. 물론 이런 신호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장대 신호,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종목군들이 이 전차 군단이죠.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이른바 이제 금리나 수혜주, 증권, 건설, 은행주까지 합심해서 올렸다는 점. 다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다만, 목요일 날과 그 다음에 이제 2050선대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 가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에서는 계속 매수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은 탄력이 좀 둔화됐죠. 그건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 거래소 대용주로 매이가 집중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된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 시장이 또 주춤할 때는 또 코스닥에 주도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이 준비한 그림은 이제 기준 금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은행별 순이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잠깐 보시죠. 이 부분을 상당히 좀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보게 되면, 예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주를 사시겠습니까? 이런 리포트도 있듯이, 지금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도 이 관심이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4.5%,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7.2% 순이익이 2005년에 감소가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러나 은행주는 오늘 역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를까요? 이런 거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의 배당 수익률이 오히려 정책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은행주로 좀 매기가 이전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은행주 하면 상당히 그동안 어찌 보면 투자자들한테 힘들었던 대표적인 업종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이 변화를 또 초기에 감지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준비한 거고요. 오늘 수급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이 기관들의 연속 순매수 종목들 볼까요? 자, 거래소 일단 전차 군단 위주로 좀 사고 있었죠. 특히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좋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약품 LG생명과학, 제일모직인데,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제약주는 한미약품 대장, 그다음에 이제 LG생명과학 이끌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차군단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 코스닥은 삼성LNS, 최근 아주 좋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컴투스, 오늘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전환되고 있죠. 힘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길드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서머너즈워의 그 길드 제도를 지금 도입했는데, 그게 호응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추럴엔드텍이나 센트리온 잘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을 한번 보시죠. 역시 전차군의 전기전자 대표주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상당하죠. 그러니까 어제서도 명동에 있는 기업을 좀 IR을 갔다 오면서 명동 시내를 잠깐 들렸습니다만 엄청나다군요. 이 중국인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도 많고요. 참고로 13억 5천만 명 중국 인구 중에서 현재 여권을 발급한 인구가 1억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국 이슈는 남아 있을 수 있겠죠. 특이하게 코스피 시장에서 기업은행이 재밌습니다. 기업은행이 외국인 순매수로 좀 포착이 됐다는 점 아주 주목하기 때문에 별표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컴투스, ACT 화장품이죠. 삼성LNS 화장품이죠. 그다음에 조이시티. 그러니까 게임과 화장품, 즉 1분기 실적 호전주로 좀 압축되는 모습을 압축되는 종목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전략 세워주시죠. 전략은 동일합니다. 어제 FOMC 회의 이런 걸로 조정받으면 매수라고 그랬죠. 근데 자, 오늘은
네, 시장이 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또 오르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소외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자, 순번이라고 했습니다. 네 종목도 순번이 되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외국인이나 기관 순매수로 되어 있는 업종 대표를 가지고 있다면, 네, 보유, 뭐 수익 극대화 전략을 좀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IT와 자동차, 네, 끌고 가시면 됩니다. 밀리면 사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리나 수혜주는 물론 단기적으로 증권이나 건설 쪽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 길게 본다면 은행주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전에 봤지만 화장품, 네, 게임 밀리면 사면 되겠고요. 바이오는 역시 이제 꿈이 있는 거니까 뭐 움직일 때 뭐 따라가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 금리나 수혜주 현대 산업이죠. 뭐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 오늘 20일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네, 기간 이틀째 사면서 21선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위치죠. 물론 명목상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뭐 수혜 예상이라 하지만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게 추세 반등으로 좀 보시면서 49,500원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네, 오늘 말씀드렸던 은행주에서 기업은행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좀, 네, 횡보하고 있죠. 자, 중장기로 보시는 분이라면 너무 날뛰고 이런 종목군들 못 잡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오늘 가격이나 오늘 이후에 좀 밀려준다면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냐? 이 종목은 배당 수익률이 3.7%입니다. 자, 현재 정책금리가 1.75%죠. 자, 그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13,700원 전후 정도의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